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ABL 바이오를 시작으로 대봉 LS, 우진 엔텍, HD 현대건설기계, 두산 밥캣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박수범 이사의 픽은 두산 에러빌리티와 KCC,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하이닉스, 한솔 케미칼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먼저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혹시 여기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주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ABL 바이오라는 종목 먼저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ABL 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이중항체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보적인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특히나 신약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제 네.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상, 2상, 3상까지 전부 다 성공한다 이런 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그거를 일단 다 성공하는 것도 0.몇%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HLB가 뭐 일단 뭐 찌라시 악성 루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장중에 굉장히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쵸. 일단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신약 개발 기업들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좀 플랫폼 기업들을 좀 많이 보셔라라고 권장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ABL바이오 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빅파마 기업 중에 로슈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로슈가 BBB 셔틀을 적용한 이중항체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ABL바이오가 꽤나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바이오의 BBB 셔틀 플랫폼이 이제 그랩바디 B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것뿐만이 아니라 ADC 신약까지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ADC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예정돼 있는 암학회에서 굉장히 좀 키워드라고도 좀 보여질 수 있을 만한 이제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땡.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ABL 바이오 첫 번째 제약 바이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뭐 조금 변동성이 있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장투미주님도 무서워 제약 바이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래도 올해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가 달라졌으니까 올해는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좋은 종목을 골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ABL 바이오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셨는데 장미님도 유튜브에서 박 이사님 땡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십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첫 번째 주셨는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답답한 종목이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그랬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많이 좀 변화가 되면서 단기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보면 이제 원전 쪽도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지금 특히나 우리가 원전 쪽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번에 뭐 중동의 일부 또 기자재 복합 뭐 화력 발전소 관련된 뭐 기자재도 지금 이제 뭐 납품 이슈가 좀 어제 좀 뜨기도 했었지만 네. 뭐 실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의 원전 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성 기자재 MRO 사업 쪽으로도 동사가 상당한 수출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이 지금 이제 가동 중인 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422개 정도 돼요. 네. 거기에다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원전이라는 게 지금 현재 뭐 완공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게 대략적 57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 원전이 지금 104개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원전이 좀 뜨겁게 흘러가는 분위기고 여기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땡. 네, 알겠습니다.
약간 또 당황하셨는데 이제 적응이 조금씩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대봉 LS라는 대봉 종목입니다. LS? 네, 일단은 네. 대봉 LS는 화장품 소재 그리고 원료 의약품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일단은 자회사로 그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고 화장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화장품 관련해서도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주목해야 될 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인데 대봉 LS가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최근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뭐 일라이릴리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기업인데 일라이릴리가 뭐 테슬라를 제치기도 하고 시총을 뭐 그런 모습들에 어느 정도 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 FDA죠. 네, 네. FDA가 GLP-1 기반의 이 그 비만 치료제 주사인 위고비에 대해서 심혈관 관련 문제, 네, 그쪽에서도 좀 그 문제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더욱더 부각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위고비랑 똑같이 GLP-1 기전의 비만 치료제 시제품 이 글루티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위해서 뭐 준비 중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서 네.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뭐 장기적인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4월 달에 이제 암학회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순환매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봉 LS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한번 추세 계속 이어질지를 지켜봐야겠고. 자, 다음은 박수범 이사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네, KCC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KCC? 네네. 자, KCC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뭐 시장 우리가 좀 KCC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좀 한 가지가 뭐냐면 동사 같은 게 이제 도료를 또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네. 자동차의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선박의 도색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 국내 1위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쵸. 최근 이제 조선 쪽 수주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월 달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발주량의 50% 정도가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지금 현재 선박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유럽 쪽의 IMO 쪽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규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전방 산업 자체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KCC 또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여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밸류업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 네.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지수에 긍정적인 뭐 영향도 주기도 했었고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PBR로 따졌을 때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0.48배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ROE가 네. 0.7%니까요. 상당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 있어서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PBR 주로 KCC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으로 발굴을 해주셨어요. KCC 저희도 살펴보겠고.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다음 세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우진엔텍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원자력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자력이라던가 화력발전소에서 계측 제어 설비 장비를 만들고 있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자력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시장에서도 그 해체 시장 쪽에서 이제 진입을 새롭게 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원전 해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또 원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일단 원자력 발전 생태계 자체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총선 이후로 10일차 이제 그 정부의 전기본이죠. 그게 나오는데 수립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 더 확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구체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뭐 AI라든가 이런 좀 신세 그런 뭐 AI라든가 이런 뭐 친 그런 신기술. 사업들이 신기술이죠. 죄송합니다. 신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게 된다면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최근에도 전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 원자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그거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진엔테까지 평소에 잘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자꾸 당황하시는데 좋습니다. 일단 우진엔테 원전 관련주도 계속 봐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엔 박수범 이사님이 다음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사님 확실히 큰 종목 좋아하시네요. 아, 네. 큰 종목에 크게 들어가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네.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는 이제 CMO 사업적으로 이제 1위 업체이기도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독일의 베링겐 인겔하임이 1위이고, 그리고 스위스의 론자가 2위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위 정도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뭐 4위 정도. 뭐 거기에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지필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필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CMO 사업을 상당히 확장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 CMO 공장을 상당히 크게 규모가 큰 규모의 공장을 또 최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CMO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고 동사 또한 그 부분에서도 계속 좋은 수주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수주 물량이 지금 쌓여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약 15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그리고 자회사 중에서 이제 바이오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 또한 지금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 이미 이제 바이오 시뮬러 쪽으로 해서 8종 정도가 이제 품목 허가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지금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에피스가 처음으로 작년에 매출 1조 원을 좀 돌파했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또 1조 원을 돌파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아웃퍼폼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땡.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견조합니다. 확실히 밑바닥은 좀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다음 네 번째가 HD 현대건설기계 주셨어요. 이 건설기계 쪽 실적은 잘 나오는데 그렇죠? 주가가 작년에 가는 것만큼 못 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괜찮을까요?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가 또 이제 건설기계 쪽이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설기계 종목을 좀 두 가지나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기계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건설기계는 말씀해주셨던 대로 작년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연 매출 4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외형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이 되면서 그런 이제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고 이제서야 좀 바닥을 잡고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늘는데 이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은 뭐 선진 시장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 시장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원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그 지역별로 보자면은 북미 쪽에서 이제 좀 그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북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인프라 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리슈어링 정책이라든가 IRA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공장을 새로 짓고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이제 대형 건설기계 라인업들에 좀 치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형 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의 다음 종목 더 큰 걸 가져오셨습니다. 네.
네, SK하이닉스를 SK 좀 하이닉스. 네, 네, 지금 현재도 뭐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와 같은 HBM 관련된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만큼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많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에도 AI 칩을 가우디라는 AI 칩을 한번 또 공개를 했었죠. 네. 현재는 좀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AI 칩을 공개한 이후에 판매는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듯이 AI 칩에는 기본적으로 GPU가 중요하지만 그 GPU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HBM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HBM3E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시제품을 7월 달에 엔비디아 쪽으로 넘겼었고 8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또 넘겼었어요. 네. 그다음 후발주자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다음에 넘겼었는데 마이크론의 생각보다는 납품이 좀 빨랐습니다. 6월 달부터 해서 HBM3의 납품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발맞춰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납품 중입니다. 납품 중이고 그 납품을 받은 제품을 통해서 이번 2분기 말에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H200이라는 게 제품이 나올 거예요. 이 제품도 판매량이 상당히 좀 끌어올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 워낙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분명 지금 현재 땡.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추세는 뭐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쉬고 있는 중인데 더 갈 수 있을지 SK 하이닉스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네, 일단은 두산 밥캣을 가지고 네, 왔습니다. 건설기기 하나 더요. 네. 일단은 두산밥캣 같은 경우에는 방금 HD 현대 건설기계가 미국에서도 북미 쪽에서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국내 업체 중에서는 북미 매출이 가장 많고 북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또 바로 두산밥캣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뭐 북미 중심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밥캣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수소 지게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저탄소 시대에서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손꼽히는 게 또 수소 에너지이기도 한데 이번에 이 수소 모빌리티 저변을 좀 넓히기 위해서 수소 지게차 보급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게 최대 물류체인 전시회 중에 하나예요. 일단 모덱스에 참가를 했고요. 여기서 3톤급 수소 연료 지게차를 좀 그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된 뭐 전기 공압 지게차랑은 유사한데 다른 거는 이제 전기 배터리가 아니라 수소로 구동이 되는 그런 지게차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밥캣의 이런 수소 연료 전지 지게차 자체가 굉장히 장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빠르게 좀 급유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두드러지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 없이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탄소 배출도 상당히 좀 감소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지게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수소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인천 공장에서 상용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공장이요? 네. 네, 인천 공장에서 상용화했다라는 마지막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건설기계 하나 더 봤습니다. 수산밖에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의 다섯 번째로 바로 갈까요? 네, 한솔케미칼을 좀 가져놨습니다. 한솔케미칼? 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화학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방막에 이제 쓰여지는 방막소재를 현재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도 소재를 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레진이라든가 이제 QD 제품들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좋지만 이 부분들보다 더 좋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테슬라로부터 1680에 대한 납품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원래 사이버 트럭이 이제 1680 배터리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이 원래는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했었어요, 테슬라가. 근데 워낙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마이너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엔솔 쪽으로 최근에 좀,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납품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제일 처음으로 개발을 했었고, 그게 이제 SK 머티리얼즈도 있고, 동사 한솔 케미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회사가 지금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3파전이 좀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 완벽하게 확정되어서 픽스가
플러스가 된 건 아니지만 네네. 저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솔 케미칼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면 이제 후발주자이기도 하지만 한솔 케미칼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4680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또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을 좀 늘려나갈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좀 재미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최근 차트 흐름도 차트 흐름도 좋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솔 케미칼까지 두 분이 먼저 첫 번째 열 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